예, 논어는 오늘 효도에 대한 얘기만 좀 모아서 딱 모아져 있어요. 효도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효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조금씩 어떤 더 진보된 이야기로 나갑니다. 그거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예전 어른들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효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 예절에 맞게 효도하라. 요게 2-5인데요. 논어. 위정편 다섯 번째 절인데 맹의자라는 분이요. 노나라 대부인데요. 맹의자가 효도에 대해 묻자 공자님이 이렇게 말해 줍니다. 어기지 말아야 된다. 어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무의 이렇게 하는 거죠. 무의. 이게 어길 이자거든요. 이게 어떤 지역을 두고 발가락이 이렇게 된 거랑 발가락이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어떤 성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격이죠. 그래서 그 호의하다 할 때도 이 글자가 쓰고 지금 뭔가 어긋났다는 요두 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어긋났다는 느낌으로 씁니다. 그래서 한 글자 가지고 여러 개 돌려 쓰는 거예요. 예. 호의하다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실제 돌아다니면 이제 호의하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어길위 서로 뭔가 어긋났다. 어긋남이 없게 하라. 뭐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는 말이 없죠. 이렇게 하고 이제 번지라는 제자가 있는데 번지가 수레를 몰고 이제 요즘 같으면 번지가 자가용 운전하면서 공자님이 뒤에 타고 맹의자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죠. 근데 이제 공자님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제자들이 오해할까봐 어긋나지 않게 하라 하는데 이게 뭘 어긋나지 않게 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의자하고는 이제 그 정도 얘기하면 뜻이 통할 거라고 봐서 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말을 다시 꺼냅니다. 맹손씨가 나에게 효도에 대해 물었는데 내가 무위, 어김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요 말을 이렇게 슬쩍 꺼낸 겁니다. 제자들이 잘 알고 있나 물어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하지 않았나. 번지가 그럼 물어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어기지 말하는 겁니까? 하니까 공자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에 맞게 섬기며 돌아가시면 예절에 맞게 장사 지내고 예절에 맞게 제사 지내는 것이다. 살아계실 때도 예절에 맞게,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예절에 맞게, 제사도 이제 예절에 맞게. 즉, 뭡니까? 양심을 어긋나게 하지 말아라. 예절이라는 건요, 이렇게 하늘에서 복이 오는 거고, 복을 받는 거고, 우리는 이런 곡식을 바치는 거죠. 곡식을 그릇에 제기에 담아서 바치고, 하늘로부터 은총을 받는 거라 되게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이고, 어떤 예절이라는 것도 질서에 맞게 조화롭게 하늘한테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사를 살아가는 게다 예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것도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는군요. 그러다 보면 어떤 따라야 할 이렇게 모임 성격에 맞게 따라야 할 결이 있어요. 그럼 그게 예절이 돼요.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 예절이 있고 학교 가면 학교에 예절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모이면 모임에 예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켜주면 사람들이 불쾌해하지 않고, 그걸 누군가 어겨버리면요, 확 불쾌해집니다. 예전에 이렇게 학당 모임을 했는데, 누구 하나가 여기 누워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 좀, 뭐가 좀 걱정이 되죠. 이게 뭐 무례하다를 떠나서, 이 친구 좀, 이게 사회생활하기 힘들겠는데, 갑자기 여기 누워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깨니까 뭔가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예절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예절의 예절 감각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면요. 우리 양심을 아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양심상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표정을 짓는 게 양심에 불편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한테 또 뭔가 무례한 거 아닌가. 이걸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도라는 것도 결국은 내 양심을 어기지 않아야 된다. 돌아가셨을 때는 돌아가셨을 때에 맞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배려해주고, 제사 지낼 때도 그분을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살아계실 때도 배려하고, 그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게 예절이다. 왜 이렇게 오해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요, 오다가 한번더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 말을 어기지 마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효도란 뭡니까? 할 때, 어기지 마라. 그러면. 아,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까봐 말을 한번 꺼내신 것 같아요. 예절에 맞게 하라라고 이렇게 한번 다시 얘기를 더 해주는 거죠, 공자님. 요게 이제 효도의 큰 강령이고요. 효도라는 거는, 예,
이 공자님 사상이 원래 이거잖아요. 극기. 이것도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애고예요. 애고는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은총을 내려줄 때 우리가 무릎 꿇고 있어야 잘 받겠죠. 여기 예절리자의 약자입니다. 약으로 그리면 이게 예절리자에 오히려 설명 더 잘해줘요. 본자에서는 제기를 받쳐놓은 걸 말하지만 여기서는 애고가 딱 무릎 꿇고 있죠. 그래서 극기 뭐라고 합니까? 복, 회복한다. 예, 복리. 공자님 사상은 한마디로 안자라는 최고 수제자가 인을 하는 법,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봤을 때 사랑이 황금률이잖아요.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너 애고를 이기적인 애고를 극복해서 예절로 돌아와라 하는 게 양심에 돌아오라는 거지 어떤 형식적인 예절을 하는 거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장례 지낼 때 꼼꼼하게 예절 전문가 장례 상조 회사나 이렇게 장례 전문가가 오면 꼼꼼히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양심적인 사람인가요? 그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뭐냐면은 배우들도 꼼꼼하게 다 연기할 수는 있죠. 더 멋지게 할 수도 있어요, 배우가. 근데 우리가 뭘 보고 양심이 아니냐? 그 사람이요 자기 안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최선을 다해 반응할 때 우리가 양심적이라고 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할 때는요 그걸 도인이라고는 못해요. 군자라고는 못해요. 그냥 그 일을 꼼꼼히 하는 사람인 거지 연기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로는 우리가 군자인지 소인인지 모릅니다. 돈 받으려고 열심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유산 받으려고 남들보다 더 장례식장에서 열심히 예절을 지키고 울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모른다니. 저 내면에서요.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을 둘러보지 않고 내가 부모님이라면 이런 걸 원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부득이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본질을 안 보면요. 겉만 봐가지고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논어에도 뭐라고 하냐면 예절에 꼼꼼하게, 예절을 꼼꼼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능숙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장례식 때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낫다. 슬퍼하고 있는 그 마음이 오히려 양심에 맞다는 거죠. 능숙하게 장례를 처리하는 것보다. 물론 이게 장례도 잘하면 좋지만 본 말을 따졌을 때 본이 그 슬퍼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거죠. 이걸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제 그 다음 효도 얘기가 쭉 나오니까 좀만 더 해볼게요. 맹무백이 2-6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이라는 주제인데요. 맹무백이 그 맹의자의 아들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채라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질문만 잘해도 경전에 남지 않나요? 같이 공자님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멋진 질문을 던지면 같이 이렇게 남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 본인이 경전을 쓸 수는 없지만 경전에 끼어 등장인물로 나올 수는 있죠. 운전이라도 해야 돼요. 번지가 수레를 몰다가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등장하고. 맹무백이 효도에 대해 물으니까 공자님이 부모는 오직 그 질병만을 걱정하신다 요 얘기를 해줘요. 요 말이 많은 해석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초적으로 한번 느껴보면요. 무슨 느낌일까 공자님은. 한번 역지사지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맹무백이 효도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나요 하니까 아버지는 너 아플까 걱정하신다. 그냥 요 얘기만 해준 거예요, 공자. 그 마음을 잘 역지사지 해보란 얘기죠. 어떻게든 너 아플까만 걱정하고 계신다. 막 이걸 확대 해석해서 아플까만 걱정하게 하라. 다른 걸 너무 잘해가지고 건강만 걱정하게 하라.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은 좋은 말인데 실제 공자님은 무슨 느낌을 했을까 할 때 제 생각에는 부모님은 너 건강만 걱정하고 계신다. 요걸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 어디 가서 몸 함부로 굴리지 말고 부모님이 걱정하는 그 마음을 계속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이쪽에서도 역지사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라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2-7 계속 이어져요. 딱 모아놨어요. 공자님이 한때 한 얘기가 아닐 텐데 여기저기서 한 얘기일 텐데 효도에 관한 주제로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한목에 보기가 좋아서 같이 해볼게요. 2-7은 봉양하되 공경하라. 자유란 제자가 효도를 물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요즘의 효자들은 봉양을 잘한다고 이를만한다. 부모님 음식 챙겨드리고 잠자리 챙겨드리고 이런 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힘든데
잘한대요, 당시에. 그러나 개와 말에 있어서도 능히 길러주는 바가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자유는 이제 공자님 제자 중에 이제 그 뭐죠? 성이 말씀언자고 이름이 또 언언이네요. 성이 언이고 한번 써드리면 성이 언이고 이름도 이렇게 언언이네요. 아무튼 이분인데 자유란 제자가 질문했는데 지금 뭔 얘기입니까? 봉양이라는 게 지금 한자로는요 길을 양자예요. 부모님을 참 잘 길러드린다. 봉양은 잘해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개와 말, 요즘 같으면 애완동물이니 반려동물이니 동물들 더 끔찍히 챙기는 경우 있죠. 부모님은 그렇게 안 챙겨. 동물 밥 못 줄까봐 아마 막 여행도 못 가고 뭐도 그냥 동물이 주고 삶이 매여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 키울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 해주고 그걸 어디다 반려동물이나 뭐 이렇게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썼는단 말이죠. 그런 게 그냥 일상인데 인지상정인데요. 아무튼 그 당시에도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 봉양을 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해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는 효도라고 못한다. 왜냐 애완동물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반려동물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즉 더 양심에서요. 나에 대해 해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심정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혹시 우리 집 개는 막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도 부모님 걱정은 안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은 공경을 오히려 동물한테 공경을 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역지사지를 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역지사지의 마음까지 쓰지 않으면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럼 이제 이 정도가 그럼 효도인가? 그러면 2-8을 가면요. 안색을 좋게 하라. 자하라는 이가 또 효도에 대해 물으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색을 좋게 하는 게 어렵다. 부모님 앞에서 얼굴 표정 잘 짓기가 참 어렵다. 일이 있을 때 젊은이들이 수고로움을 대신 받고 젊은이들이 힘든 일 어른들 그보다 대신 해주고 술과 밥이 있을 때 어른들 드시게 하는 것만을 일찍이 효도를 할 수 있겠는가? 요걸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봉양하고 하는 거, 힘든 일 대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경해야 되고 진짜로 부모님을 배려한다면 안색도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표정도 함부로 우리가 지으면 안 된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배려한다면이죠. 배려한다면. 그러니까 몸만 편하게 해드린다고 어떻게 우리가 효도라고 하느냐. 없는 걸 왜 얘기하는? 이 몸만 편하게 해드린다고 우리가 효도가 아니다. 몸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효자도 요즘 뭐 드물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마음까지 편하게 해드리려면 안색을 왜 조절할까요? 본인 앞에서 얼굴색 표정 짓는 걸 왜 조심할까요? 상대방이 괜히 괜한 걱정하고 그럴까봐 이제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마음까지 헤아리는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을 보면은 결국 다 핵심들은 뭡니까? 핵심은 부모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한번 역지사지 보면 내가 부모님이라면 자식한테 이런 걸 바랄 것 같아. 그거 해주리는 게 뿐이에요.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써있지만. 또 자식한테 부모님이 또 막 괴로움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는 상호적이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라면 이런 거 싫겠구나 하는 그거를 또 배려해 주시면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효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